쌀 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싱싱요리제법 이용규 1536년 219페이지 청모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쌀보리가 누르기 전에 푸른 것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쑤어 소금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으니라. 번역문 쌀보리가 누렇게 되기 전에 푸른 빛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쓴다. 소금을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다. 조리법 1. 쌀보리가 푸른 빛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쓴다. 소금을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